할렐루야. 제가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신동덕 목사님 네 분께서 와 계시니까 그분 두 분이서 자세한 보고 해주시고요. 저는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일을 갔는데요. 독일에 간 이유는 그리스에서 있던 우리 이란 난민들이 GNU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받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독일에 이란 계통, 그 아프리 계통, 그 펄리시안 그 이민자들이 한 30만 명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주하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나 그분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를린의 뭐 그 독일 교회에서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직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 일이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두셰돌프 은혜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짧게 하루 동안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매주 우리 두셰돌프 은혜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자체적으로 찬양 부르고 자체적으로 설교하고 자체적으로 교회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우리 신동덕 성교사님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 잠깐 보시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네. 우리가 하루 미니 엔카운터를 하루 잠깐 모여서 하루 종일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자녀들도 와가지고 자녀들도 우리 두셰돌프 은혜교회 성도들과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루 BBS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일날 우리 두셰돌프 은혜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이란 성도들이 같이 합동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때 그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네들은 되게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독일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엔지니어하고 닥터뿐이 없대요. 그만큼 교육도 많이 받고, 그 이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리 혼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거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스킵됐네? 거꾸로 뒤로 들어가 주세요. 네. 뒤로 또 뒤로, 더 뒤로. 그 비료 하나 나오는데요, 비료. 네, 그냥 스탑해 주세요. 네, 이게 이란 성도들이 오후 4시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송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다 이렇게 이분들이. 네, 자, 다음으로. 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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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는 그 그리스 가서 그리스의 난민 캠프에 보다시피 그 그리스는 남북업자나 돌산들이잖아요. 그 거기에 커튼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난민 입구, 입구고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안에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그 그리스 지금 신학생들, GMU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1박 2일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같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같이 식사하고 있고요. 교제하고 있고 이게 선교센터 아테네 중심 시내가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선교센터예요. 네, 선교센터 있고 네, 우리 그레이스 철치 애튼스 그레이스 아테나 은혜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플래그 했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환경입니다. 네. 네, 이제 사역하고 왔는데 자세한 우리 내용 우리 신동덕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구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리스로 그 세미나 초대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리스인의 난민들에게 이 스마트폰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 난민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갖고 있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난민들에 대한 인상이 좀 뭐랄까 너무 좀 안 좋다고 할까 좀 그래서 안 갔었는데 그리스에 가서 그 이 난민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나 그 제가 사는데 했던 난민의 어떤 그 인상 3년 같았던 인상이 너무나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젊고 또 너무나 그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에서 막 이렇게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2015년도에 터키로 가서 그 선교사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짐을 싸고 3년 만에 그리스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와보니까 2015년도에는 100만 명의 난민들이 그리스 땅을 밟고 유럽으로 넘어갈 정도로 그때는 무수히 그 난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거기는 교회하고 NGO에 그 난민들이 그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어디든지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리는데 그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정말 오랜 시간 복음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어느 단체를 가든지 모두 다 그 영어로 예배를 하고 인도를 하는데 그 통역자로 페르시아만 썼지 이 페르시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거는 그 페르시안 그 난민 가운데 그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GNU에 이제 신학생으로 후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가 막 다섯 명이 신학생으로 후원하고 저희는 이제 매주에 짐을 통해 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난민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난민은 항상 그 첫 번째가 내가 오늘 어디서 먹을 건가,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항상 걱정이 많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독하고 어떨 때는 제가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전 그 중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서 왜냐면 그 보통 그 난민의 그 가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북유럽으로 하겠다 난민으로 그거 한 7년 8년 걸려요. 맨 처음에 터키 와서 거기서 한 3-4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거기서 한 뭐 3-4년 지낸 다음에 이제 난민증이 합격이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그 시앙겐 아리아를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내가 갖고 싶은 나라 만약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에서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난민은 그 또 2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그마했을 때 만약에 본국에서 떠나면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못 받고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 학교 들어가면은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리고 요새는 뭐 조그만 애들부터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돼가지고 여자이니까 그렇게 놀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난민들이 학교 못 가니까 기본적인 수학, 영어 그런 걸 가르치자 시작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애프터스쿨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애들이 오니까 부모님도 쫓아오고 이제 그 시작을 그 신학교를 저희가 후원했던 어떤 한 가정 그 친구의 딸 때문에 그 학교를 시작하고 이 친구는 한 6개월 만에 그 이제 너무나 그리스에는 짭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독일로 이제 난민으로 다시 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전 장로님과 이제 두 쌍이 더 오셨는데 저희들 보니까는 이 전체 중동의 그
물론 중동만 아니겠죠. 전체 흐름이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터키에 머물어요. 터키 한 300만이 있어요. 난민들이. 그 터키에서 그 이제 스머글로 통해가지고 일정한 숫자가 모집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리스로 보내져요. 그러면 그리스에서 있다가 돈이 있는 분들은 또 돈을 스머글러에게 내고 또 일정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또 이제 북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는 저희가 1년 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은혜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약간 나그네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난민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만약에 뭐 20명이 나왔다 그러면 몇 달 아니면 몇 분은 또 떠나세요. 북유럽으로.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이 말씀의 어떤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은 항상 자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불안함 아니면 어떤 그 종착지가 아닌 중간 지점에서의 그 살아가야 하는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그 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뭐 간간이 이 돈도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아프다든가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는 저희도 입장에서는 그 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믿음 향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주님하고 생활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많은 NGO 단체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은 이게 그 믿음에 대한 게 시시비지 되고 자기 어떤 그 같은 페르시안 어떤 커뮤니티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다시 그 무슬림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계속 교회에 가 있는 그 신학생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디저드 오프 은행교에서 첫 번째 이런 페르시안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장로님 권 장로님 네 분하고 김태영 집사부고 김동철 목사님 LA에서 오시고 저희는 한 통역자를 데리고 가서 저희가 프리 인카운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페르시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저희가 좀 아는 것은 뭘 아냐면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한테나 들어가면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독일만 퍼져 있는 30만 그 페르시안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복음의 씨앗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나온 거 한 20명 뭐 디세더프 교회 나오는 성도가 20명. 하지만 이 두젤도프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주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자꾸 그 옆에 사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심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너무나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이란 분들은 한국 사람 못지않게 터키 땅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는 터키 땅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한국 사람 저리가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 있는 그 아테네 은혜교회 오는 성도님 가운데 독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핀란드, 어떤 분은 네덜란드, 어떤 분은 영국.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가 그 믿음 쪽으로 잘 훈련을 하면은 자기네가 알아서 그냥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 그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하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라고 그 온 유럽에 이렇게 퍼져 있는 페르시안들을 위한 그 이 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작업과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생기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잘 자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인카운트로 인카운트 팀멤버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 터키 앙카라 도시에서 또 떨어지는 또 다른 신학생이 그 은혜교회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됐는데 거기도 한 30명의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그 사진도 보여드리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이란교회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떠났습니다. 그때 처음에 모였을 때 한 26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려라. 그 두셰도르프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뭐 뮌헨, 두셰도르프 할 정도로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아니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두셰도르프 시리에 이란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바로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와요. 뭐 2시간, 3시간 떨어진 데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얘기를 들었더니 16명이 왔대요. 자체적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9명이 또 참석했고 어저께 주일날 26명이 참석했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셰도르프 은혜교회가 난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기는 100명이 차 넘치는 그런 이란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독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파송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GMI 영성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과 그런 교육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계속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